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 자세한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입니다. 무리 지어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뭔가를 본 듯 웅성거립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옵니다. 구급차도 여러 대가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노래방이 있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쓰러져서 피가 막 이렇게 퍼져서 있잖아요. 배를 찔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30대 중국인 여성 B씨로 숨진 여성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왔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주방은 안 써요. 냉장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 분이 가봤어요.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붙잡고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